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96%나 급감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19%, 영업이익은 95.7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이하로 주저앉은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보다 낮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오늘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